콜라타 내비 없는 비행기. 비행기 내비 다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솔직히 이 가사 아직도 이해 못했어.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야 될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회장님 최고입니다. 막 그런 것도 있었는데 팬티 갖고 소리 질러. 좋아, 이거는 형도 못 받아. 죄송해요, 이거 어떻게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아, 다 잤으면 안 되겠어. 잠을 다 잃어. 아니. 정형돈의 제목은 TV. 이게 뭔 소리야? 왜? 왜? 자, 오늘은 저의 전 회사 FNC의 유일무이한 정무후무한 댄스 그룹 SM요. 인사 먼저. 아, 인사 없어요, 저희는. 네. 죄송합니다. 자, 한 분씩. 네, 안녕하세요. SF9 주호입니다. 주호. 네, 안녕하세요. SF9 휘영입니다. 자, 휘영. 자, 이번에 컴백하나 봐요. 네, 이번에 11번째 미니앨범. 벌써 11번째나 됐어요? 더 낸 것 같은데 오히려 11번째 바뀐가? 이런 느낌 들던데. SF9 중에 왜 두 명이 대표로 나왔죠? 아무래도 저희가 좀 오늘 시간이 한가해서. 그것도 그렇고 저희가 작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나온 것 같습니다. 아, 11번째 미니앨범 타이틀곡 스크림. 네, 네, 스크림. 이 작사를 누가 했습니까? 저랑 휘영이랑 또 우리 총괄링. 송호 형? 네. 아, 이거 송호 형 손때라 그래. 옛날 마인드로 지금 젊은 애들 어떻게 감성을 이해하겠다고. 네. 와. 아, 근데 요즘 많이 젊 영해졌어? 네, 젊어지셔서. 아니야, 형. 애들한테 맡겨 이제. 자, 스크림. 뭐 아시겠지만 저희는 음악을 듣지 않습니다. 네, 네. 이 가사만 분석하기 때문에 좀 간혹 당황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얼만큼 그 우리 그 두 분이 이 곡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은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네. 잘 지냈습니다. 주호, 휘영. 네. 옆 작사 참여. 네. 성호 형은 많이 참여. 많이 참여했어요? 많이 참여하셨어요. 아, 또 아름다운 날이야. 작사 잘하시잖아요. 아, 아니요, 아니요. 뭐 히트곡이 3개밖에 없는데요. 세 곡이나? 근데 그때 심지어 활동도 같이. 아, 1위 후보까지밖에 안 올랐는데. 자, 스크림. 스크림. 비명. 근데 저희는 함성의 의미로 갔어요. 이 노래 전체적인 그 한번 내용이 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여름을 어느 정도 겨냥을 한 곡인데 좀 소리를 지르고 우리 다 같이 놀자. 근데 뭐 혼자 이게 아니라 단체로 약간 좀 팬분들이 지금 너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저희도 너무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아, 그런 의미에서 올여름에는 그동안의 갈증을 한번 풀어보자. 네, 맞아요. 맞습니다. 자, 그럼 쑥 한번 달려볼게요. 맞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 네. It's a beautiful day. 아름다운 날이야. 오늘 왠지 달라 무슨 일일까? Why 깜짝 놀랄 거야. 이거 뭐 누구한테 하는 얘기입니까? 약간 혼잣말 같은 겁니다. 이게 왜 혼잣말이야? 아, 저희는 지금 이 곡에서는 상대방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긴 한데? 팬들하고 즐겁게 놀자면서요? 아, 그럼요. 이거 어떻게 혼잣말로 어떻게 해요, 그러면? 아, 오늘 날씨 좋다. 다른 일이 있을 것 같다. 대체 무슨 일일까? 우리 한번 깜짝 놀라볼까? 근데 이제 저한테 이제 힘을 북돋아 줘야 되니까 열심히 하자, 약간 이런 마음으로. 이거는 그거 아니야? 오늘 좋은 날이고 오늘 뭔가 무드가 다르니까 너 되게 놀랄 거야, 이런 느낌? 지금 주호랑 의견이 많이 다른데요? 제 의견으로 하겠습니다. 해결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건 말이 안 된다. 혼잣말은. 그치. 자, 왜? Why가 붙었잖아. 왜? 깜짝 놀랄 거야. 이거는 누구한테 하는 말이잖아. 그래, 하는 말이야. 이중인격. 아, 이거 그런 뜻이에요? 아, 이 노래가. 아, 그러게. 혹시 이 파트 가사 누가 썼어? 회장님이요. 어쩐지. 야, 한성호라 그래. 아니. 성호 형이 왜 안 왔어요? 어제 생신이셔가지고. 아하. 다중인격이다. 다중인격. 아이덴티티가 많네. 그러니까 그만큼 팬들에게 다양한 매력을 선보인다. SF9. 네. 저희는 9명이면서도 한 명이니까. 되게 이상하다. 어? 그렇지. 아, 너무 재밌습니다. 뭐가요? 네? 아니요, 가사 분석하는 게 확실히 네. 선배님이랑 같이 하니까 네. 속속이 아주 이해되는 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 깜짝 놀랄 거야. 방향성을 잃어. 네, 커피 한잔해요. 아직 뭐 많으니까 쭉 갑시다. 네. 이 다음에 그 누가 한 거예요? Wanna play, wanna play, wanna go play. Wanna gonna. Hey you, beautiful day, 우리 부리. 너무 날로 먹었다, 이거. 이 누가 쓴 거예요? 정말. 불리하면 다 지금 성우 형 파는 거 같은데. 아니, 저희는 제 파트 쓰고. 자, 한번 분석해 봅시다. Wanna play. Wanna play. 자, 놀고 싶다는 거죠. Wanna, 겁나 놀고 싶다는 거죠. 겁나 가서 놀고 싶다. 겁나. 저희 세 분이면 그렇죠. 고플레이 가서 놀고 싶다. 고투 플레이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코용.
너 락키 잔진 거 보고 왔냐? 그것도 봤습니다. 아니 그 몰라서 그러니까 고 플레잉이든지 고 투 플레이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I wanna go to play 이런 이거 성우형이 썼다고? 아무도 이걸로 반박 안 했어요? 아 저희는 다 수긍했습니다. 아 그런 깊은 뜻이 이거 녹음했어? 네 녹음했습니다. 이미 뮤직비디오까지 아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아 근데 발음을 고 투 플레이로 했어요. 아 발음? 워너 고 투 플레이 이렇게 오이 워너 할 거야 할 거야. 뭔데 이거 뭐야 목적어가 없잖아 지금 다 이제 내재돼 있는 거죠. 건어 뒤에 뭐가 빠져 있어요? 뭐가 지금 생략돼 있습니까? 이제 워너와 건어 뒤에는 이제 스테이지죠. 캬 좋다. 결국 남는 건 스테이지더라고. 뭐든지 뭐 결국 가수는 스테이지거든요. 맞습니다. 네. 아 Hey you beautiful day 이게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죠. You are 비동사가 어디 있어? Beautiful hey, day you. Hey you beautiful day 이런 거야? 뭐 it's a beautiful day인데 그래서 발음도 앞에 있어를 묵음 처리로 했어요. 아 묵음 처리하는 것도 녹음을 합니까? 입모양이라도 네, 그거 입모양이라도 숨소리가 네. 들어가니까 아, 숨소리 하나 하나 중요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Hey you Hey you beautiful day 말도 안 돼! 아 진짜 그렇게 열정 있게 합니다. 이렇게 완전 폰폰에서 돌아왔네. 녹음을 했는데 엔지니어 분이 묵음 처리로 지웠죠. 아 묵음 처리를 했구나. 인쇄를 잘못했어요. 저희. 아 니네가 보내준 걸로 한 거예요. 잘못 적으셨다. 묵음 안 묵음 아 묵음도 녹음이 됐다라는 거. 우를 부르자는 이거 갑자기 누군가한테 지칭했던 사람한테 계속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를 그래서 저희가 똑같이 묵음 처리로 앞에 무대가 우를 부르자나가 있어요. 아 묵음을 너무 많이 처리한 거 아니야? 제가 묵음 좋아요. 에이 무대가 우리 부르지 않아. 아 이게 너무 빠르니까 아. 그냥 이건 숨소리로 바꾸자. 대박. SF9 대단하네. 열심히 합니다. 아니 저 숨소리까지 이렇게 녹음하는 그룹은 제가 처음 봤어요. 아 결과 다 녹음합니다. 근데 휴양이 너무 처음 하는 듯한 같은 생각인데 아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할 수 있구나. 한잔해. 아 네. 주호가 많이 수습하네 오늘. 자, 오늘은 제가 좀 해야 될 것 같아. 너가 좀 해야 될 것 같다. 저쪽이 많이 새네. 어지러지러네. 그러니까 니네 부분은 어디예요? 이제부터 휴영이가 짱도. 와. 이제 뭐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겠네요. 정확하겠네요.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당장 해 떠날 채비 올라타 내비 없는 비행기. 이게 무슨 소리죠? 비행기 내비 다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솔직히 이 가사 아직도 이해 못했어요. 어?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이 가사를 쓸 때 좀 청춘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오케이 청춘. 근데? 근데 뭔가 항상 목적을 정해두고 방향성 있게 방향성이 가는 것보다 가끔은 이제 좀 아무 계획도 없이. 근데 비행기는 계획 없이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동차라든지. 근데 이제 비행기를 타는 것처럼. 비행기에는 우리가 보통 내비라고 안 해요. 자동 항법 장치라고 그러지. 차마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왜 비행기라고 했을까? 이게 영 걸리네. 이거 아시아나나 대한항공에서 보면 굉장히 불편해할 수 있어요. 비행기에 내비가 없나? 아닌데. 요즘은 팀앱도 될 거예요. 팀앱도 되는 다 되는데. 올라타 팀앱 없는 비행기는 어떠세요? 차라리 그게 좋지. 올라타 팀앱 없는 비행기. 왜냐면 차라리 그건 말이 되지. 이건 아예 말 자체가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목적지 없는 여행을 떠나자. 비유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해가. 적절한 비유를 했었어야죠. 부적절했습니다 제가. 아하 이거 참 너무 안타깝네. 하지만 뒷줄부터 자신 있게. 아 진짜요? 오케이. 뭐 그럼 요거는 어찌됐든 뭐 시적 표현. 아 그럼요. 네, 시적 허용으로. 네. 자 ABCD의 TNT의 록스타처럼 우리 영행 프리. ABCD의 TNT 이게 무슨 말이죠? TNT가 뭔지 알죠? 네, 폭탄인데 어떤 그 폭탄인지 이게? 다이너마이트. 그러니까 이게 뭐 터뜨리는 폭탄이에요? 광산 같은 거 알까요? 네. 이건 전쟁 중에 탱크 터뜨리는 폭탄이에요. TNT 폭탄이. 근데 이거 ABCD의 TNT 알파벳에 폭탄을 터뜨리는 폭탄 이게 무슨 뜻? 미국을 터뜨리겠다. 아니요 아니요. I love USA. 네. 근데 이게 무슨 말이죠? 잡혔다. 네, 사실은 ACDC를 쓰고 싶었는데 아, ACDC는 그룹이잖아요. 그룹이죠. 네, 이분들을 썼을 때 그 저작권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그 뒤에 TNT라는 이게 ACDC분들의 곡 제목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런 BGM이 흘러나오는 거죠. ACDC의 TNT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제가 가는 길에 저는 묵비권을 행사하고 싶어요. 나중에 해명을 따로 한번 이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 이 ABCD는 ACDC 그 저작권 문제 때문에 ABCD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록스타처럼 우리 영앤프리
지금 근데 락스타그 뭐 뮤즈라든지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꽤 있는 한 예순 대신 이렇게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젊음 항상 젊게 젊음은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마음이 병들고 지치면 그거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요 네 줄 중에 한 줄 빼고는 지금 다 이상하네요. 아니요 이게 이게 말이 되는 건데 떠나고 싶은 기분이었는데 그걸 표현하고 싶었어요. 청춘으로 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무비권이라서 괜찮아요. 아 근데 더 무서운 건 뭔지 알아요? 아직 네 마디가 더 남았다라는 거. 네. 귀여운 느낌. 사진 있습니다. 자, 프리키 디키예요? 네, 프리키 디키. 노을진 와이키키. 자, 지금 키키 맞춘 것 같은데 일단 프리키가 무슨 뜻이에요? 아, 프리키 디키는 어감이 좋아서 일단 썼고요. 아니, 그러니까 뜻은 알고 썼을 거 아니야? 아, 대충 아는데 약간 좀 엉뚱한 뭔가 좀 그런 거더라고요. 자, 한번 찾아볼게요. 프리키 디키는 무슨 뜻일까? 살짝 그런 건가? 추임새 같은 거 아니에요? 없어요, 그 말이. 약간 조금 뭐... 느낌? 아, 지금 저쪽에서 마케팅 팀장이 난리 났어요. 찾았어요, 빨리? 슬랭? 네. 그 어떤 슬랭? 엉뚱하고 약간. 오케이. 자, 일단 그런 식으로 슬랭으로 이상하고 엉뚱하고 노을진 와이키키. 뭔 소리죠 이게? 이제 와이키키가 이상하다? 아니요. 엉뚱하고? 아니요, 전혀. 와이키키 가봤어요? 못 가봤습니다. 나 8번 가봤는데 엉뚱하지 않던데. 그런 부분도 조금은 있지 않을까요? 없던데 전혀. 진짜요? 이상하고 엉뚱한 노을진 와이키키. 이거 빨리 해명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상하고 엉뚱하지만 일단 와이키키잖아요. 이게 뒤로 넘어가면 설명이 다 있습니다. 아 이거 한 줄 한 줄 다 걸리네. 아니 가속방 지적이 다 있어. 매줄 어떻게 천천히 가야지 안전하니까. 뒤랑 이어진다는 거죠? 그럼요. 네. 아이스 차가운 피치 입안 위에 맘껏 쏟아내 또 흐르는 닦고. 이게 뭔 소리죠? 아 그런 거예요. 노을진 이상한 와이키키에서의 차가운 복숭아들. 와, 나 와이키키에서 복숭아 한 번도 못 봤는데. 복숭아 파시는 분들은 계실 수 있잖아요. 아, 그분들만 딱 들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많이. 그분들의 노동에 대한 감사함을 제가 느끼는 표현하면서. 근데 이거 보통 파인애플인데 그렇게 되면. 복숭아도 차별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입안 위에 맘껏 쏟아내 또 흐르면 닦고. 이게 뭔 소리죠? 복숭아 파시는 분들이 더우면 땀 흘리시잖아요. 땀을 흘리시면은 또 흐르면 닦고. 열심히 이제 복숭아를. 이게 무슨 농림수산부에서 이렇게 의뢰가 들어온 거니까. 자, 그럼 진짜 궁금해서 물어볼게요. 이제 다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네. 이상하고 발랄한 노을진 와이키키에서 얼음 얼음 차가운 복숭아들을 입안 위에 맘껏 쏟아내 또 흐르면 닦고. 말이 된다고 생각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요거 한번 전체적으로 풀로 한번 해석해 주시죠. 아, 저희는 약간 지금 그 난간에 봉착했거든요. 그 우리 휘영의 이 가사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은지를 좀 댓글로 좀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많이 써주십시오. 이 부분 쓸 때 그 심리가 어떤 상태였어요? 끝났다. 내가 완전히 다 찢었다. 씹어먹었다 이거는. 이거 스크림이다 완전. 완전 스크림이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때요? 철이 없지 않았나 조금. 재민님 훅인가 봐요? 성호 형입니까? 예. 레스 크림 항상 질러 질러 시원하게 like 아이스처럼 크림 스크림 피디 차오르게 스크림 세상이 놀라게 흔들리게 shut it out 휘슬 blow my 휘슬 소리쳐 레스. 아 이거는 뭐 너무 날로 먹었는데 성호 형. 크림 스크림 함성. 이 크림 뭐야? 이건 아이스크림의 크림. 아이스크림에서 크림 부분을 되게 좋아하시는 거죠. 그래서 크림을 다섯 번. 야 오늘 주어가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거 성우한테 바로 전화 각인데 지금. 어떻게 질렀으면 좋겠어 이 부분에 팬분들이. 적어도 우리가 무대하고 있으면 무대가 흔들려야 하죠. 그래야 저희도 이제 더 열정을 여기 위에 다 쏟아낸다. 네. 그냥 뭐 살짝 그런 거 있잖아요. 바지 벗고 소리 질러 이런 느낌처럼. 왜 바지를 왜 벗어?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만큼 소리를 질러라 막 그런 것도 있었는데 팬티 벗고 소리 질러 이런 것도 많았어. 저도 어디에서 주워들은 거라. 왜? 저도 처음 듣는 거. 더우니까 땀 차잖아요. 야 그거는 주워 이거는 형도 못 받아. 이상해.
Let's scream. She want I get like us. Cream, cream, cream. 그다음 2절이죠. 위태위 위태 위태로운 일탈 스크림. 이것도 지금 성호 연구. 그렇죠. 위태위 위태. 이거 왜 이렇게 썼어? 처음에 위태위는 위가 지금 위태로워. 아니야, 이거 제가 불러봤는데 그게 아니더라. 그럼요. 그러니까 위태하다가 위 하고 나서 잠깐 끄는 거죠. 왜? 누가 뭐 불렀을 수 있어. 엄마가 부르든 누가 부르든 잠깐 끊고 다시 또 위태. 아니지,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지. 위태로운 일탈을 했기 때문에 위가 위태로워진 거죠. 니네 둘이 말 안 맞출래? 아, 아이스크림을 좋아해서 약간 위가 아픈 걸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같이 놀자, 뭐 팬분들하고 이런 지금 가사는 거의 없네요? 아니요, 아니요. 다 그 중에 일부인 거죠. 팬분들하고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잖아. 사실 왜? 아, 부르는 게 진짜 편한데. 이거는 사실 제가 정말 솔직히 말하면 저는 못하겠어요. 제 범위를 벗어났어요. 포기하지 마. We can we can do it. Are you with me? Scream. 우리는 할 수 있다. 나와 함께 할래. 뭐 이런. 그 이제 위태로운 일탈이 왜 나왔지? 아, 뒤에 scream이 여기서 함성이 아니라 비명인가 봐요. 위태로운 일탈에서 비명을 지른 거야. 근데 이제 여기 뒤에서는 함성인 거죠. 복합적인 단어의 의미. 아,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아, 근데 맞는 거 같아. 약간 이중적 의미로 쓴 거지 않을까. 처음 볼 때는 어떤 마음으로 왔어요? 전 그냥 반가워서 오랜만에 뵈가지고 안 붙여봤구나. 안 붙여. 아, 저는 해낼 줄 알았습니다. 아, 다 말씀드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어, 막힘없이. 저 3일 전부터 이거 선배 하신 거 보면서 아, 난 이렇게 말해야겠다 하면서 다 생각했는데 다 막히네요. 아, 이거 지금 어찌됐든 팬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곡이죠 지금. 그럼요. 즐겁게 위태로운 것도 함께 하고. 근데 자, 팬분들이랑 위태로운 걸 굳이 도전적인 거. 그럴 수 있겠다. 위태로운 일탈,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위태로운 일탈일 때 굉장히 그 긴장되고 스릴 넘치고. 그럼요. 짜릿하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런 시간을 함께 보내자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 젊으니까. 그렇게 이어지네. 그럼요. 위태로운 일탈처럼 스릴과 긴장감 있고 매력 넘치는 내비가 없는 비행기. 그거를 노을진 와이키키에서 느낀 거죠. 와이키키에서 느끼는 거구나, 네. 이게. 아, 이렇게 되면 또 뭐. 뭐 어영부영 말이 됩니다 지금. 또 뻔한 프로파일 말고 진짜 너를 디스커버. 찢어버려 겉에 커버 모든 것을 테이크오버. 성호 형 왜 이렇게 영어를 많이 쓰니? 아, 요즘 최근 미국 갔다 오셨어요. 많이 다녔어요 미국. 왜 성호 형에 대해서 이렇게 할 말 시원하게 못하네요? 저는 이해 못해요.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를? 회장님의 고충과. 그러니까 저도 회장님을 이해를 해요. 여기만 넘어가주시면 안 돼요. 다른 건 다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저도 진짜 모르겠어요. 성호 형 지금 한국에 있니? 그래, 내가 일단 통화해볼게. 벌스 이제 후까지 이렇게 끝났고요. 아니, 주호는 언제 나와요? 여기가 이제 나오는 게 저예요. 네, 제가 난 진짜 양반인 편이고 주호 형 가사가 네. 아, 아주 나 정말 말 되는 가사인데. 아니, 김단수로 지금 뒷사로 모신 게 아니고 가사를 소화하기 위해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지금. This is my moving walkway. 이게 왜냐면 자, 이게 뭐냐, 저희 무대잖아요. 이게 워커웨이가 이 모델분들이 걷는 길이에요. 무빙워크처럼. 이 지금 이 무대가 나의 길이다. 그걸 런웨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 줄 쓸 때 런웨이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 그래서 녹음하고 나서 생각이 났어. 그래서 에이, 어쩔 수 없지. 워크웨이는 무슨 말이지? 그냥 걷는 길? 일하러 가는 길 같은 거 아니야? 그럼 워크. 그건 또 스펠링이 다른데 이거는 걷는 길. 옥 외에 지면보다 높게 만든 통로를 하는데? 무대는 높이 있잖아요. 아니야, 솔직히 이거는 커버할 수 없어. 그냥 내가 잘못 쓴 거야. 옥 외. 원래는 This is my moving runway이어야죠. 이거는 본인이 쿨하게 인정했어요. 아, 저는 이거 가사 너무 잘못 썼어요. 너무 잘못 썼어요. 아, 이렇게 솔직하면 저희가 또 수긍하죠. Hologram light. Say 랄랄랄라. 이거 뭐지? 홀로그램 라이트? 저희 팬덤 색깔이 홀로그램 라이트예요. 아, 진짜? 응원봉 색깔. 아. 그래서 팬들을 비유한 거죠. 팬들아, Say 랄랄랄라 노래 들어라. 좋다, 같이 어울리자. 그 다음에 6 to 9 keeping. 자, 이제 저희가 6명이서 활동을 합니다. 네. 9명에서 6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6명이든 9명이든 우리는 간다, 계속. 그냥 노래 좋으라고 만든 멜로디거든요, 여기. keeping은
그 우리 그 술 같은 거 키핑할 때 뭐 여섯 명이든 아홉 명이든 다 보관해라. 죄송해요. 어떻게 틀렸어요? 다 틀렸어요. 아 가사 쓰면 안 되겠어. 마음을 다 잃어. 아니 그런 코너가 아니에요. 고해성사하고. 근데 이상한 컨셉 들고 왔다. 이러면 내가 형이 참아 공격하기 좀 그렇잖아. 많이 해주셨습니다. 많이 해주셨죠. 아니 근데 너무 이렇게 석고 대제를 하니까. 네, 솔직히 말하면 키핑은 한 번만 나와도 됐었어요. 네. 뒤에 비잖아요 마디가. 네. 근데 또 뭘 생각하긴 시간도 없고 머리도 아프고 그래서 그냥 반복했어요. 근데 좋아요. 여기 의미보단 여기는 그냥 귀로 아, 가겠다. 너무 웃기네. 선율로 가겠다. 그 다음 쭉 한번 해줘봐요. 뭐 We move it, you feel it, you see it, that's our sign. 이것도 사실 의미를 붙이면 할 수 있어요. 한번. 예. 우리는 움직일 거고 넌 느껴라. 보이냐? 이게 우리의 사인이다. 사인을 안 보여줬잖아요. 무대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의 시그널이다. 어떤 시그널? 뭐 스크림이든 뭐 함성. 저는 음악 방송에도 자막이나 안 넣으려고요. 휘영군 어때요? 이 부분 주호군이 쓴 부분이 좋아요? 본인이 쓴 부분이 좋아요? 전 저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뭐가 이상한 것 같아요? 일단 한국 사람인데 한국어가 단 한 글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제가 잘못한 거죠. 아니 왜? 개인적으로 그냥 저는 한국에 사과를 하고 싶고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정말 이건 좀 기분이 언짢으실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아니요 요즘 뭐 글로벌 시대에 토익도 많이 보고 오히려 굉장히 좋은 이건 말 차라리 말이라도 되잖아요. 그쵸. 저는 말이 되니까 말일 것도 말이 돼요 선배님. 제가 구글 번역기 돌렸거든요. 네 어쩐지 전 번역기는 안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렇지. 아, 아니. 근데 야 생각해보니까 니도 야 그러면은 야 TNT가 야 학생들이 들었는데 폭탄을 얘기하면 어떡하냐. 퍼트린 난 말도 없잖아. 그냥 TNT 얘기도 못해. 그냥 제가 잘못한 걸로 한 거예요. 아 진짜 잘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주호가 쓴 거예요? 아니요. 이제 다들 손을 빼네요. 자, You wanna get up, you wanna get down, you wanna get up, you wanna get down, you wanna get up, you wanna get down, you wanna get up, you wanna get down. 왜 그냥 쭉 다 하지 그냥 이럴 거면. 그럴까도 생각해봤는데. 아, 근데 적절했습니다. 이 부분을 들어보시면 적절했다고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일까? 이게 저는 솔직히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저는 총괄님의 이런 무드는 다 이해를 하고 너무 좋아하지만 이 부분은 너 일어나고 싶어? 너 안고 싶어? 안고 싶어?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뭐야 이거 뭐 하자는 거지? 부유 언어가 돼야 되는데 뭐 이런 우주라든지 직설적인 표현이니까 동생이었나 보지. 아 얼차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 저는 그렇게 떠올렸거든요. 왜 얼차래야? 이게 뭐... 팬분들하고의 아. 함성을 지르면 신나잖아요. 야 일어나서 지를래? 아니 앉아서 지를래? 아 다리 아프면 앉아. 아니면 일어날 거면 일어나. 야 그 정도를 배려할 거면 콘서트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번에 앉아서 했어요. 자 뭐 일단은 그 뒤는 다 똑같거든요. 제가 지금 한성호 대표한테 Hello? 형 Hello? Hello? Yeah, hello. Are you 한성호? No, no, no. Have a good day. Sorry, 미스콜. 아, 형, 번호 바뀌셨어요. 이분이에요. 아, 네, 자진상에서. 자진상에서 안 해. 나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래. 아, 네, 아, 선배님. 아. 형, 나 형돈인데 이번에 신곡 스크림 홍보하고 있는데 형 가사 이거 형이 쓴 거야? 근데 좀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물어보려고 전화한 거예요. 어? 괜찮아? 어. 당장에 떠날 채비 올라타 내비 없는 비행기. 아 그건 휘영이가 쓴 거야. 그러니까 왜 형 뭐라고 안 했어? 자기만의 그런 게 있나 보지. 아니 내비 없는 비행기가 없잖아. 없지.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 시적어 형? 회장님 최고입니다. 아니 그러면 형 프레키 디키 노을진 와이키키 이게 무슨 말이야? 이상하고 엉뚱한 노을진 와이키키 의미 없는 라임을 맞추는 그런 느낌 아닐까? 그러니까 이거를 왜 형 오케이를 했어? 고전문학에도 어기야 어강돌이 이런 게 있을 때 의미가 있을까? 외톨이야 다른 길이 날아도 별로 의미가 없어 그런 식으로 쓴 거 아닐까? 근데 얘는 그렇게 설명 못 하던데? 그리고 마지막으로 형 하나 You wanna get up, you wanna get down. 이게 어떤 의미인지가 도저히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없어. 아, 내가 지금
있어. 근데 지금 가사를. 어, 알았어요. 형 예쁘게 해야지. 그 휴대폰에 염색량 묻을 수 있으니까. 고마워요. 어? 네. 너는 염색중인데 전화로 하냐? 아니, 회장님 스케줄은 다 알고 있었어야지. 그러니까. 그 어쨌든 오늘 뭐 11번째 미니 앨범 스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막 한 줄 한 줄 막 이렇게 무릎뜯지 않잖아요. 보통 가사 쓰면서.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런 경험 처음 해봤을 텐데 어떻습니까, 쪼고?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무대를 보시면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썼는지 또 이해가 되실 거니까. 네. 네. 저 프리키디키 노을지 와이키키노는 어땠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자부심이 있어요. 저는 좋게 느껴져요, 아직도. 그렇지만 좀 더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도록 나중에 말이 좀 되게 아, 뭐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한테는 돼요. 근데 뭔가 한 사람이라도 이제 공감을 더 시키는 게 좋은 거죠. 이야, 그 사이 휘영이가 성장했네. 그럼요. 잘 왔어. 감사합니다. 자, 오늘 뭐 SF9 11번째 앨범 타이틀곡 스크림을 함께 했는데, 야, 진짜 이렇게 가사를 하나하나 음미해 보니까 더 무대가 궁금하고 더 이분들의 그 노래가 듣고 싶고 간절해집니다. 자, 우리 SF9 스크림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진짜 프리키 디키 롤즈 와이키키는